1998년 1월 26일 태어나 2023년 4월 19일. 향년 25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떠난 문빈은 대한민국의 가수, 5인조 보이그룹 아스트로 위멤버이다. 팀 내에서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유닛에서는 리더와 메인댄서를 맡았다. 포지션은 메인댄서였다. 펀치한 키와 길고 탄탄한 팔다리를 사용하여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춤을 잘 춘다. 파워풀하고 각이 잡히게 춤을 추면서도 섬세하고 깔끔한 예쁜 춤선이 특징이다. 특히 춤의 디테일을 잘 살리는 편이며 제스처, 시선 처리, 표정 연기 등에 능하다. 힘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움직임이 유연하고 절도 있지만 절대 과하지 않다. 박자감이 좋아서 템포가 빠른 춤을 출 때도 동작이 밀리지 않으며 여유롭고 정확하게 모든 디테일을 살려서 춘다. 아스트로의 메인댄서인 만큼 무대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동선 또한 상당히 긴 편이다. 피부가 하얗고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로 코대와 얼굴선이 둥글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선이 굵으며 날렵하다. 크고 둥근 눈과 길고 얇은 속쌍꺼풀이 있는 눈매, 얇은 입꼬리를 가진 미남이다. 눈이 정말 큰 편인데 특히 홍채가 매우 감하고 큰 데다 애교살이 도톰하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고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 순한 인상을 주며 개주기를 닮았다. 또한 웃을 때 입이 가로로 길게 찢어지는 편이라 일명 입동굴이 생기는데 이를 본인의 매력 포인트로 꼽고 있다. 입술이 얇으며 말을 할 때 입술이 앞뒤로 부리처럼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치열이 매우 가지런하다. 47. 강아지처럼 귀엽고 동그란 모습과 고양이처럼 도도한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멍냥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어릴 때의 외모와 거의 차이가 없다. 어린 시절의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 피지컬은 몰라보게 엄청 성장했지만 얼굴은 그대로인 편이다. 동생인 문수아와도 인상이 굉장히 비슷한 편이다. 톱스타 이성균은 1975년 3월 2일에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배명중학교,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에 입학해 연극 동아리, 멍석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했다. 그 후 배우의 꿈을 품고 대학을 중퇴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갔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일기 출신인데 당시에는 설립 직후로서 지금과 같이 공연 예술 분야에서 한예종의 명성이 최고 수준으로 유명해지기 전이었다. 때문에 같은 해 입학한 장동건으로 인해 장동건 학교라고도 불렸었다. 졸업한 후 한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가 2001년 MBC 시트콤 연인들에서 이윤성의 남동생 배역으로 TV 무대에 첫 데뷔하였다. 이 남동생 역할이 극중 백수 신분이었는데 누나 친구들에게도 매사에 눈치가 없이 막말을 하거나 누나의 돈을 몰래 훔쳐서 탕진하는 사고뭉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트러블 메이커로 진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코믹 연기를 보여주며 숨겨진 신 스틸러로 주목을 받았다. 훗날 이성균은 촬영 당시 백수였던 자신의 생활과 너무 닮았던 데라서 연기가 수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때 밀었던 유행어는 아 어쩌라고 이었다. 하지만 시트콤에서 각인된 이미지 때문에 중장편의 캐스팅이 제한되는 면이 있었고 한동안 단막극 위주로 활동하였다. 단막극의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베스트극장이나 드라마시티와 같은 단막극에 자주 출연하며 연기파로서 입지를 다져나갔다. 특히 2004년 드라마시티 작품인 닥터러브와 반투명, 2005년 작품인 연애 와거미 여인의 사랑범 4개의 작품은 최근 진중한 연기를 한 탓에 가려졌던 이성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한지혜, 이동건이 주연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낭낭 18세도 사실은 이성균, 한혜진이 출연한 드라마시티 작품이 큰 인기를 끌어 미니시리즈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단막극 쪽에서 이성균은 꽤 인기 있는 배우였는지라 지금도 영상을 구하기가 쉬운 편이다. 이성균의 팬이라면 최소한 반투명과 연애 능고 봐두도록 하자. 워낙 드라마의 퀄리티도 좋지만 그의 지질한 연기의 극한을 느낄 수 있다. 2007년 이성균은 하얀거탑 위 최도영 역을 성공적으로 연기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철없는 백수 이미지에서 진중한 성격의 내과 위로 성공적인 변신이 데뷔되어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커피 프린스 1호점, 파스타, 골든타임 등의 드라마가 모두 성공하면서 입지를 굳혔다. 영화에서는 한동안 부진하였지만 찌질한 로맨스, 체포왕을 통해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12년 화차완의 아내의 모든 것으로도 상당한 흥행을 거뒀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목소리인데 본인은 답답한 톤이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끔 목소리 때문에 감정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작품에서는 본인의 연기력으로 이를 극복하지만 실제로 이성균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은 호불호가 꽤 갈리는 편이다. 오히려 그 우문거리는 저음 때문에 대사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소위 발음이 뭉개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권상우처럼 소위 혀 짧은 소리도 약하게 가지고 있다. 리을, 시옷, 지 발음을 유심히 들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발음이 특유의 저음 발성과 겹쳐 알아듣기 힘든 대사들이 간혹 나오게 되는 것. 12. 단 그것만 제외하면 딱히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성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10중 8구 이 목소리를 꽉 막힌 듯하여 현실감이 없다고 여기니 양날의 검이다. 기생충이 흥행 이후 외국 관객들도 이성균의 목소리가 핫하다며 칭찬하는 것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통하는 꿀성대인 듯하다. 상당한 애연가로 알려져 있다. 딱딱한 정극부터 로맨틱 코미디까지 넓은 영역에서 안정된 스타일을 보여주는 연기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상대 배우의 매력을 극대화해주는 독보적인 경지에 올라있다. 영화, 드라마 가리지 않고 그가 로맨틱 코미디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이성균은 수비적인 입장에서 상대 배우가 마음껏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잘 받아주면서 극 전체가 현실감이 돌도록 균형을 맞춰준다. 이런 특징은 정말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도 아닌 둘이나 등장하는데 아내의 모든 것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임수정과 류승룡들 사이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설득력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이런 특성 덕분에 압도적인 연기력의 원톱 영화보다는 상대 배우를 받쳐주는 그렇다고 쉬운 역도 아닌 섬세한 부분이 필요한 배역에 자주 호명되는 편이다. 반면 정극의 경우는 화차위 경우처럼 원톱으로 나가는 힘도 있고 감독에게 맞춰주는 능력도 있다. 예산 부족에 시달려던 화차 촬영 시에는 장비 대여료 문제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많았는데도 이성균이 다 받아줬다고 변영주 감독이 고마워했을 정도다. 카메라 여러 대를 사용해야 하는 장면을 카메라 한 대로 여러 번 촬영한다거나 고가의 장비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영화 감정 라인을 무시하고 장비가 쓰이는 부분들부터 먼저 촬영해다거나 하는 등의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한다. 화차위 경우 주요 배우들이 출연료도 절반은 영화가 개봉된 후에 받는 계약을 했을 정도로 예산 제약이 심했다. 상기한 내용과 배우 외면에서 언뜻 보이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짜증내는 연기가 일품이며 이러한 면모는 특히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잘 드러난다. 끝까지 간다에서의 열연으로 같은 작품의 투톱 주연을 맡았던 조진웅과 함께 201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박동훈 역을 맡았다.
이 드라마는 제5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과 극본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작품성을 입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명작 드라마로 평가된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여 박사장 배역에 잘 어울리는 연기를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홍상수 감독의 영화 등으로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칸 영화제 레드카펫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후 기생충이 역대급 호평을 받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여하였고 흥행까지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대작으로 등극하면서 그도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수사 도중인 2023년 12월 27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성북예양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향년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인기걸그룹 FX의 비주얼 설리에 대해 알아보자. 2005년 예쁜 어린이 대회에 입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아역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2005년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SBS 드라마 서동요에서 어린 선화공주 역에 캐스팅되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SM 이수만 회장에게 캐스팅되어 약 4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거친 뒤 FX로 데뷔했다. 키는 172cm로 비율이 좋다. 깨끗하고 하얀 피부, 길고 뾰족하게 트인 눈매, 도톰한 입술, 조화로운 이목구비와 얼굴형의 연예인으로 꼽힌다. 웃을 때 환히 드러나는 잇몸과 휘어지는 눈매로 과즙이 흘러나올 것처럼 상큼하게 웃는다고 하여 과즙상의 대표적인 연예인이며 그중에서도 복숭아상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런 만큼 메이크업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유튜브 등지에서 설리의 과즙상 메이크업이 유행하기도 했다. 아이유와 매우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아이유가 설리에게 직접 밥을 차려주고 설리를 위한 자작곡 복숭아를 만들기도 했으며 이 복숭아는 설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설리의 추모곡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또한 설리가 직접 그려 올린 설리의 초상화에서 영감을 받아 레드퀸 피트 지온 T이라는 곡을 만들기도 했다. 샵 설리는 아이유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할 때마다 늘 앵콜까지 다 보고 갔다고 하는데 설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서울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겠다 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유와의 친분으로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설리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많은 남성들이 설리가 이상형이라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드래곤과 김종국, 송민호, 정용화 등이 있으며 한 예능에서는 설리가 등장하자 남성 패널들이 놀라며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또한 많은 여성들에게도 워너비로서 큰 사랑을 받았다. 아이유는 다시 태어나면 설리로 태어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여자 연예인 중 가장 예쁘다 라고 설리의 외모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냈다. 사망 당일이 JTBC 아크레 밤 촬영일이었는데 제작진이 설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일단은 설리 없이 녹화를 진행했는데 출연진들과 스태프들 모두 설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아크레 밤은 18일 방송분을 결방에다가 결국 종영하기로 결정했다. 시합 게다가 단편 영화 페르소나이 위 여주인공으로 충무로 복귀를 앞두던 상황에서 알려진 소식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설리의 사후 국민들 사이에서 아크레에 대한 비판이 더욱 날세워졌다. 실제로 설리는 아크레 밤에서 실제 사람 최진리의 속은 어두운데 연예인 설리로서 밖에서는 밝은 척해야 할 때가 많다. 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언을 구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할 뿐 이라고 말하면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설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에 당시의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글귀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네티즌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설리가 출연한 진리상점이 재조명되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론칭될 때는 FX 탈퇴 이후 첫 공식 행보가 팝업스토어를 연다는 점에서 각종 비난과 무수한 악플 세례를 받았는데 뒤늦게 프로그램 내용이 설리가 팝업스토어를 열고 대중들, 팬들과 만나 소통하고 다가가 자신에게 씌워진 색안경을 벗겨내려고 했음이 밝혀지면서 선풀이 달렸다. 팝업스토어를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태연의 깜짝 방문 등 무수히 많은 명장면들이 발굴되었다. 특히 프로그램 말미에 울먹이면서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주세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해 상당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옥탑방 고양이, 뉴논스탑으로 유명한 배우 정다빈에 대해 알아보자. 2007년 2월 10일, 당시 본인 남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해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유토피아 추모관에 봉안되었다. 2011년 5월 22일, 4년 전 세상을 떠난 배우고 정다빈이 오전 경기도 양평의 용천사에서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 아래는 사망 전날 올라온 정다빈의 글이다. 복잡해서 죽을 것 같았다.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멀미가 날 듯이 속이 힘들었다. 머리가 넘어 파서 눈물이 났다. 신경질이 성내노예노예가 될 뻔했다. 울다 울다 미치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이러다고 생각했었구나 하는 건가. 정체성을 잃어갔었다. 순간 전기의 감전이 되듯이 번쩍 갑자기 평안해졌다. 주님이 오셨다. 형편없는 내게 사랑으로 바보 같은 내게 나위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다. 주저앉으려 했던 나를 가만히 일으켜주신다. 나는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괜찮다. 정다빈 싸이월드 미니홈피 2007년 2월 9일 드라마 카이스 스타 윤주 1980년 12월 22일 태어나 2005년 2월 22일 하늘로 떠나라. 미소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1996년 성경 스마트 학생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은상을 받고 CF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 KBS 청소년 드라마 스타트에 출연하면서 데뷔하였다. 1999년 SBS 드라마 카이스트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영화 우수정으로 2001년 대종상 신인여우상을 받았고 2004년에는 MBC 드라마 불새로 그해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다른 출연작으로는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연애소설, 태극기 휘날리며, 주홍글씨 등이 있다. 24년 2월 22일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왔나 보다. Drama KAIST star Lee Eun-joo was born on December 22, 1980 and leaves for the sky on Feb. 22, 2005. She is a South Korean actress. After receiving a silver award in 1996 at the Sungkyung Smart Student Wear Model Contest and appearing in a commercial, she debuted the following year when she appeared in KBS teen drama Start. In 1999, her name began to be known through SBS drama Heist. She won the Grand Bell Award for Best New Actress in 2001 with the film Oh Soo-young, and in 2004 she won the Grand Prize Women for MBC drama Firebird at the MBC Drama Awards that year. Other appearances include movies, Jump Bungee, Love Novel, Taegukji Flying, and Scarlet Letter. No. 아무라도 내 하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낯선 있겠다고 잊혀지지 않은 우리를
그댈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에 편지 하늘에다 황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30대 9급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김포시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6일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숨진 30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민원 전화 통화 내용 등 고발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 시청 본관 앞에는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오는 12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성 댓글과 화풀이 민원의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 며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진 것에 대해 최근까지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두 개 차로를 통제한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온라인 카페에 김포 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초반에는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없었으나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해당 누리꾼은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며 여러 차례 A씨의 신상을 공유했다. 몸 안 좋다. 며 조퇴한 경찰. 휴게소서 숨진 채 발견. 곁엔 권총 실탄이. 근무지에서 총기와 실탄을 반출한 해양경찰 소속 순경이 임시휴게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속초해양경찰서와 강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8분께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해고속도로 양양주차장 휴게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이 경찰서 소속 순경 A씨, 34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의 실종신고로 수색에 나선 해경은 휴게소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이날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고 가족의 실종 신고를 토대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해당 휴게소에서 위치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권총 일정과 실탄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가 오후 2시께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내부 감찰을 통해 총기와 실탄이 어떻게 외부로 반출됐는지 확인 중이다. 이와 별개로 순경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속초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세상을 떠났다. 23일 스포티비 뉴스 취재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 이호양 40일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측근에 따르면 한 지인이 신사동호랭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다가 끝내 숨져 있는 신사동호랭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사동호랭이는 티아라, 롤리폴리, 에이핑크, 노노노, 리멤버, EXID, 위아래, 덜덜덜, 모모랜드, 뿜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한 가요계 히트메이커 다. 최근에는 걸그룹 트라이비를 론칭했다. 오랜 공백기를 가졌던 트라이비는 최근 1년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웨이를 발표하며 컴백했다. 트라이비는 쇼케이스에서 신사동호랭이의 뛰어난 프로듀싱 능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심지어 이날 KBS의 뮤직뱅크를 통해 컴백할 예정이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비보가 충격을 준다. 1981년 출생 2007년 사망한 윤희는 허윤으로 알려져 있고 이효리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솔로 여가수였다. 가수 데뷔 전 아역배우 활동도 했는데 당시의 본명은 이혜련.
중학생 때도 정교회장을 맡을 만큼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진학 후 TV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겨 연예계 데뷔를 반대했던 어머니 몰래 연기학원을 다니며 꾸준히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사실 그녀의 역경은 가수로 데뷔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아역배우로 데뷔했던 1996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그녀는 KBS 1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로 데뷔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사춘기 학생들의 사연 제보를 바탕으로 드라마로 재구성해 10대들 사이에선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윤희는 이 프로그램의 한 방영군인 공주병 스타병 편에서 왕공주병 학생으로 데뷔했다. 당시 그녀는 나르시시즘 말기인 공주병 학생 역을 연기했다. 인터넷과 PC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악역 아닌 악역이었던 이 첫 역할로 좋지 않은 도도한 이미지를 얻게 됐다. 이후 여러 드라마와 KBS의 슈퍼선데이 등 각종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지만 공주병, 깍쟁이, 싸가지, 학교폭력 가해자 등 비호감 배역들의 나쁜 이미지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 맡았던 작품들 역시도 선한 역할보다는 다소 비호감 느낌의 연장선이었던 배역들을 거의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인의 외모, 목소리 등이 너무나 찰떡같이 역할과 어울리기까지 했다. 그때는 대중들이 프로그램 배역과 연예인을 분리시키는 게 되지 않던 시기였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아래 서술된 어머니의 고인에 대한 후일담을 보면 배우 활동 중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품은 영화 세븐틴. 이 작품 촬영 후 윤희 본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결국 배우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윤희에게 쏟아진 각종 폭언과 욕설, 야유, 살해 협박은 연예계 활동 지속에 크게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녀는 성인이 되었고 긴 공백 끝에 2003년 6월 12일 KBS 뮤직뱅크를 통해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데뷔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 가는 일본 가수 DJ 오즈마에 위해 초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었다. 가위 초반부는 오리지널 버전인 마이애미 믹스 버전으로 후반부 활동은 좀 더 빠른 편곡의 클럽 믹스 버전으로 무대에서 활동했다. 특히 가, 클럽 믹스 버전은 유명 리듬 게임 펌프이 더 믹시드, 펌프이 더 맨엑스2 등에 수록되기도 했다. 후속곡으로는 라틴풍 댄스곡 두 번째 트릭으로 활동했다. 당시 각종 예능에서 전혜빈, 채연, 렉시 등 10과 함께 활발히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는데 그녀의 장기였던 격렬한 클럽 댄스와 도도해 보이는 차가운 외모, 여성스럽고 조곤조곤한 말투가 데뷔되자 이쁜 척한다, 가식적이다, 오버스럽다며 인터넷에서 비난이 쇄도했다. 특히 정점이었던 사건은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에 출연해 남성 게스트에게 인기 투표를 진행했는데 한 표도 받지 못하자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이 시점부터 인터넷엔 가식적인 공주병 연예인이라면서 그녀를 질타하는 악플들이 절정에 달했다. KBS의 위 예능 프로그램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시즌 3 등에서도 시청자 게시판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아역배우 시절 사진까지 가져와 성형에 관한 비난까지 추가됐다. 결국 추석 특집에서 이효리와 댄스 배틀을 벌이다 쉬는 시간 둘이서 무표정으로 같이 있는 순간 포착해서 카메라 앞에서만 친한 척한다는 사진 때문에 선배한테 벌을 얻고 앞뒤 다르게 가식적이라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악플이 시작됐고 그녀는 억울하게 또 한 번 곤욕을 치렀다. 예능 출연으로 인해 인지도는 많이 높였으나 12 아역배우 시절과 유사하게 욕을 먹으면서 1집 앨범 활동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당시 2003 연예인 안티 시상식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수준 나고 말도 안 되는 설문을 벌여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자질이 부족한 가수 부문 1위에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사했던 이효리, 2위의 인기 아이돌 그룹과 3위의 신인이었던 윤희가 랭크됐었다. 이미 윤희에게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붙어 있었는지 기록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안티들과는 별개로 당시 윤희의 라이브는 어느 정도 호평을 받았다. 여성 댄스 가수들이 거의 립싱크를 하던 시대였으나 윤희는 댄스곡에도 항상 생라이브를 했기 때문. 윤희가 사망하고 난 이후 윤희의 라이브 실력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한편 윤희의 1집 수록곡 넌 다 걸렸어 는 스위트박스 위 Don't Push Me를 리메이크한 것이다. 1집 음반 크레딧에 원곡 표기가 되어 있다. 그 후 2005년에 정규 2집 앨범을 준비하며 전이 비난과는 다른 방향으로 악플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앨범 발매 몇 달 전 개인 싸이월드를 개설하여 자신의 근황 사진을 올렸는데 이때도 네티즌들이 소식을 알고 찾아와 코와 가슴 등을 수술했다며 성형 지적으로 비아냥대며 인신공격성 악플로 그녀를 괴롭혔다. 원래 개설 당시엔 소수의 윤희 팬들만이 방명록에 응원글을 남기고 있었고 이에 윤희는 팬레터에 일일이 답변도 모자라 팬레터를 써준 팬들의 미니홈피에 방문해 방명록에 글을 작성해주며 고마움을 표하는 팬서비스를 했었는데 이 직컴백 소식 전후로 안티들이 급증하며 윤희의 방명록에 욕을 하러 몰려드는 바람에 팬레터보다 욕설, 조롱글이 뒤덮이게 됐고 결국 윤희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더 이상 방명록 댓글과 답방이 힘들 것 같다며 팬서비스 중단을 알리기도 했다. 윤희의 입장에선 팬들의 사랑과 따뜻한 응원이 고팠을 터인데 겉 이미지만 보고 득달같이 SNS에 찾아와서 귀엽고 욕을 해댔다. 그리고 2005년 2월 다소 기괴한 호러 무비 컨셉과 과감한 노출의 섹시 컨셉이 결합해 큰 화제를 모았던 타이틀곡 콜콜콜 위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고 곧바로 논란과 화제를 낳으며 온라인 뮤직비디오 순위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멜론 주간 차트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안타깝게도 논란과 화제성은 연간 차트인이나 앨범 판매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게다가 실제 멜론 차트에 진입했던 성공개 트랙 콜콜콜 위 음원은 방송 활동 직전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활동 직후부터 현재까지는 정규 2집에 실린 오리지널 버전만 들을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버전만 달라져도 음원 성적이 분산되는 음원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한 당시 소속사 측의 매니지먼트가 아쉬운 부분. 활동 당시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의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구피의 멤버 박성호가 작곡했으며 독특한 구성으로 이뤄진 뮤직비디오의 화제성이 높았지만 컴백 라이브 무대에서 긴장한 탓에 파워풀하고 당당한 라이브를 선보였던 일집과와는 달리 불안정한 라이브를 보여주는 등 악재가 이어졌다. 2집 앨범 활동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행보가 못마땅한 악플러들의 인신공격과 패드립은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수위로 무수히 늘어만 갔다. 성형 논란은 1집 때도 간간히 있었던 악플이었으나 2집으로 컴백하며 더욱 기폭제가 되었고 섹시 컨셉으로 전환 후엔 각종 비하적인 악플부터 하찮게 보는 조롱, 타 여가수 팬들을 비교하며 까내리기 등 심각한 수준으로 공격이 심화됐다. 특히 네이트판에서 유독 비난이 심각했다. 이를 의식해 탤런트 이선정과 촬영했다는 콜콜콜 19금 버전 뮤직비디오는 이미 원버전 뮤비만으로도 엄청난 악플과 논란을 일으켜 결국 미공개되었으며
활동 후반부 리믹스 버전으로 활동하면서는 기존 무대 위상 컨셉을 스포티로 바꿔 노출을 줄이고 유염했던 춤선도 바꿔 역동적으로 파워풀함이 돋보이게 했으며 메이크업도 전부 다 옅게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2005년 여름 드림 콘서트에도 참가하는 등 이집 쿨쿨쿨은 대중들에게 화제를 모았으나 그녀에겐 노출 많이 한다. 는 섹시 여가수의 안 좋은 이미지가 깊게 박혀버렸고 도를 넘은 악플들은 멈출 줄 몰랐다. 후속곡으로는 발라드곡 아버지를 발표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서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생전에 인터뷰한 적 있다. 그래서 애틋한 곡임을 표한 바 있다. 이때 윤희는 MBC 예능 프로그램 행복주식회사 만원의 행복에도 출연했는데 프로그램 안에 코너였던 천원의 만찬을 어머니에게 선사했다. 어머니는 악플로 힘들어하는 딸을 다독였고 시청자들에게도 실제로 여린 아이니 부디 오해 없이 예쁜 모습으로 지켜봐달라며 당부하며 모녀가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 지상파 인기 예능 프로까지 출연해서 가족이 호소했는데도 이집 활동 내내 악플은 그치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매니저끼리의 친분으로 배우 김태희의 생일파티 팬미팅에 게스트로 초청되어 갔는데 그마저도 네가 거길 왜 갔느냐고 욕먹을 정도였다. 몇몇 동료 연예인들 역시 온라인상에서 화두였던 윤희를 기피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잠시 돌았던 적이 있다. MBC 이미지 서바이벌이라고 연예인들 이미지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의 예능 프로에 출연한 그녀는 굴욕 아닌 굴욕을 당해야만 했다. 당시 이경규가 딸 예림이가 절대로 이렇게 안 됐으면 싶은 연예인 늘순이 매겨뽑는 부분에서 윤희가 1위로 선정되는 바람에 윤희의 무한하고 씁쓸한 표정이 카메라에 계속 잡혀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선정 이유는 딸이 노출 있는 옷을 입고 과하게 행동하는 것이 싫어서. 같이 출연한 연예인 중엔 김완선이나 서인영, 아유미, 채연 등도 있었지만 실제로 결정된 순위엔 그녀만이 여가수였고 2에서 3위도 과격함을 이유로 조혜련 등의 개그우먼을 선택했다. 윤희는 팬이 많이 없는 반면 이경규는 팬이 많았고 아빠로서의 이경규가 충분히 이해된다는 반응들에 그냥 묻혔다. 당시 프로그램의 대본이 존재했었을 터이니 이는 당시 작가의 문제다. 2006년 예능 구피의 MR, DJ,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원래 2006년 상반기 3집 컴백을 공식 카페를 통해 소식을 알렸었으나 일본 진출의 이유로 잠정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활동이 긴 공백기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국내 공백기 동안 일본으로 건너가 데뷔 싱글을 발표해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1집 타이틀곡가가 일본 현지에서 큰 인기와 논란을 끌었던 가수 DJ OZMA가 리메이크의 이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일본에서의 성과는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2007년 정규 3집 앨범 솔로 판타지 19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루 앞둔 1월 21일 고질적인 우울증으로 추정되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원인은 악플로 인한 심적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